안녕하세요. 쓰담 스타일을 담다 원장 서승혜입니다. 저는 쓰담 스타일을 담다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선행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오늘 리뷰할 이 펌이 일반펌이다. 제 고객님들이 일반펌이 거의 한 70% 정도 비중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일반펌은 제 미용 경력 동안 정말 누구보다 많이 하지 않았나 라는 자부심이 있죠. 어떻게 경험했나요? 저는 강남 분들이 모두 했다고 저한테 했다고 할 정도로 펌 고객님들이 너무 많았고 그리고 저는 열펌 고객님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열펌 대 일반펌이 만났네요. 네. 저희가 리뷰할 제품이 이 일반펌, 셀프 일반펌, 셀프펌이 되는데 보이시죠? 이렇게. 예. 오늘 이거를 저희가 리뷰를 간단히 해볼게요. 한번 볼까요? 이거 국가시험 볼 때 쓰는 옷도 아닌가요? 네. 국가시험 볼 때 쓰는 옷도 같은데? 국가시험 볼 때도 이렇게 적게는 주지는 않는데 집에서 알기 좋게 또 이렇게 적은 개수로 또 얇은 옷들로 주셨네요. 제 얼굴 튀기만 한 거 이런 것도 두 개. 장갑도 있어요. 세상에 장갑 재질이 M이에요. M. 장갑 재질 너무 좋아. 장갑 너무 좋게 주셨어. 네. 튼튼하네요. 야, 내가 봤을 때는 이거 포만 말고 나중에 집 청소할 때 한번 쓸 수 있을까? 이거는 미용실에서도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깔깔이가 있어가지고 미끄러지지 않아. 깔깔이 말고 전문 용어 써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예, 이 도트 약간 이렇게 볼록볼록한 엠보싱 있더라고요. 이것도 뾰족해. 그냥 미용실에서 그냥 흔하게 쓸 수 있는 정말 빛이에요. 베이직. 근데 이 끝에가 조금 뾰족해야지 색상 뜰 때가 편하거든요. 여기가 조금 마감 처리가 조금 까끌까끌해서 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세상에 요즘 트렌드 컬러 고무줄 뭐야? 왜 트렌디해 이거? 난 노란색인데? 여기는 애기 고무줄을 주셨고 여기는 큰 고무줄을 주셨어요. 근데 이거는 아마 원밴딩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거는 크로스 밴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반인분도 모르시겠으니까 한 번 그냥 걸고 이건 두 번 걸어야 된다 이렇게 사각이 알면 되실 것 같고 화질은 똑같습니다. 그냥 미용실에 쓰는 화질은 똑같은 것 같아요. 화질은 뭐 프리미엄이 없기 때문에 화질 이렇게 여기는 헤어킬 있어요. 헤어킬? 저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땡기면 풀어 근데 야, 이거는 애기용 같아. 신발 고개가 아닌가? 너무 작은데 이렇게 이거는 그럼 머리 큰 사람 할 수 없을 텐데? 늘어납니다. 근데 이제 머리 크신 분들은 약간 이마에서 멈출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써진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끝날 것 같은데. 이런 느낌. 너무 좋았어요. 좋은데요? 괜찮은데요? 이거 생각보다 조성이 잘 돼 있어요. 생각보다. 여기에는 하는 방법이 다 나와 있어요. 여기 브랜드는요? 여기 브랜드는 무식고 찾아봐도 방법은 없어요. 없습니다. 눈씻고 찾아봐도 방법은 없는데 뭐 알아서 해봐라 약간 이런 약간 도발성 있는 아주 매력 있는 제품인 거죠. 펌들도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지금 다 준비를 했는데요. 네, 상품을 다 가렸습니다. 1대와 주마대 더 크네요. 냄새 맡아요? 난이가 많아요. 1제? 냄새를 맡아보자고요? 냄새를 좋아하시네요. 아니요. 1제 죄송해요. 이거 그겁니다. 미용실 가면은 그 할머니들 여러분 앉아 계시고 머리 다 똑같이 맞으면은 그 나는 냄새. 이거 진짜 그거. 진짜 향수. 왜 옛날 파마야? 약간 어릴 때로 돌아간 느낌. 약간 눈물 날 것 같은. 잠깐만 눈을 닦아볼게요. 향기 똑같나요? 향기는 조금 이게 더 난 것 같아요. 그래 맡아볼까요? 이게 더 비싼 건가 봐요. 이게 맡으시면 안 돼요. 과학 시간에 때였죠 어릴 때 이렇게 맡으라고. 이거 좀 더. 좀더 낫네요. 이거는 약간 이제 할머니 말고 엄마 따라갔을 때 이건 할머니, 이건 엄마 그런 냄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로또 크기가 그렇게 막 다양하진 않은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 있다. 이 로또 차이가 뭐가 있냐면 조금 더 이제 약간 투명감이 있고 약간 트렌디한 느낌이 있고 이건 조금 더 매트한 이런 약간 맥 립스틱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런 느낌이 나네요. 로또 호수는 저희가 살롱에서 쓰는 혹시 기준으로 제가 봤을 때 5, 6, 7 호 같아요. 이게 5호, 6호? 네, 7호. 자, 빨리 풀어볼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근데 술 블레이어스 여덟 딱 10개씩 주셨네요. 그러네. 애기들이나 수박 드신 분들은 알기 좋을 것 같은데 조금 흥만하신 분들이 알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조금 전문가 입장에서 그래요. 네, 전문가 입장이니까요. 네, 근데 이걸 일반 사람이 말 수 있어요? 말라면 또 말 수 있겠죠. 디테일을 생각하면 알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셀프 펌드에 이제 약간 이 사람들의 약간 생각하는 띵킹을 좀 이렇게 제가 느껴본다고 하면은 집에서 조금 편안하게 좀 저렴하게 해봐라 약간 그런 걸로 나온 것 같아요. 얼마인 것 같아요? 가격이요? 펌 만 원? 만 원대 하지 않을까요? 이 노트 개수 30개 정도 되고 펌제랑 한 만 원 정도 내일 설명서 드렸으니까 100원 더 붙이세요. 15,000원? 15,000원? 너무 가셨다. 왜? 마트는 치킨 사 먹지. 아니 약, 이 약이 약에 따라서 아마 가격이 달라지지 않을까? 예. 이 약이 제일 중요하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성능이겠죠. 아무래도 이게 과연 얼마나 더 좋은 성분을 가지고 고객님들이 쉽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오늘 CGV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폼을 말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Are you ready? Let's get it. 말아볼까요? 이게 셀프 펌이긴 한데 조금 완성도가 높은 머리를 하려면 셀프로 하기엔 좀 힘드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긴 머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으로 당겨와서 어떻게든 말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짧은 머리는 뒤에 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해달라고 하세요. 고생하지 마시고 이쪽은 이 펌제를 사용해서 이쪽은 아까 할머니 향수 난다는 이 펌제로 한번 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Let's get it. 야. 그냥 집에서 말 때처럼 그냥 편하게 아무것도 지식 없는 상태로 그냥 딱 두 개 나눠서 말아보세요. 오케이. 섹션 너무 많이 나는 것도 너무 전문적이고 너무 정말 없어 보이니까 네. 우리 자랑하려고 온 게 아니니까 네. 이거를 근데 진짜 이게 아무래도 저희는 이 업을 하다 보니까 이 섹션 뜨는 거에 대해서 좀 자꾸 이렇게 뜨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 일반 사람들이 하기에는 섹션도 어떻게 떠야 되는지 모르고 다들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더 다양한 디자인이 나오는 거죠. 네. 되게 네. 큰 그림 다 계획이 있었구나. 근데 이게 아무래도 또 이런 디자인의 다양성을 존중해주는 또 이 회사에 좀 이런 큰 그림이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로또 말 때는 들어서 많이 마세요. 또 분명 일반 사람 이렇게 들어서 막. 그러니까 로또 말 때 각도가 되게 중요한데 일반 사람들 그걸 모르지 않나요? 각도의 중요성을? 우리도 지금만큼은 모르고 말아볼게요. 그냥 일반 사람 많은 것처럼 할까요? 네, 지금은 모르고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일반 분들처럼 말아볼게요. 저도 옛날에 미용학원 다닐 때 이거 우리 전문가로 안 말아야 돼? 네? 솔직히 이거 하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요거 씹히는 거 나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 요거 이게 또 전문가처럼 말 수도 있어요. 저희 여러분 저희가 펌을 못 마는 게 아닙니다. 펌의 달인이잖아요.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텐션 주는 거. 이게 혹시나 저희들의 펌 시작을 의심하실까봐 설이 그리고 이렇게 요거 밴딩 하는 것도 우리 이렇게 하지만 그냥 일반 사람도 이렇게 안 하지 않나요? 그쵸 모르죠. 이게 또 저희가 또 너무 일반 사람처럼 막만한 것들을 보여드리면 아 저 사람들 실력이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 텐션을 줘서 정확히 밴딩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으로 베이직적으로 맞는 느낌이거든. 약도 좀 균일하게 맞아요. 해야지 약을 어느 곳은 많이 붙이고 어느 곳은 적게 붙이면 컬이 어느 곳은 강하게 나오고 어느 곳은 좀 루즈하게 나오고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편하게. 저는 약간 일부러 이 뜨는 섹션을 좀 얇게 안 떴어요. 일반 집에서 하실 때는 분명히 굵게 굵게 뜨셔서 하실 거라서. 그리고 아마 이거 쓰시는 분들이 학생들도 많이 쓸 것 같아요. 학생들. 뭐 친구들 머리에 좀 미용하는 학생들 특히. 친구들 머리에. 애기 머리 진짜 많이 쓸 것 같아요. 이게 끝 처리하는 거가 진짜 어렵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집에서 셀프를 한다는 건 끝으로 뭐 디테일 이런 거는 조금은 포기해야 되지 않나. 디테일을 가지고 싶으시다면 미용실로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진짜 이 향이 오늘 여기 미용실 된 것 같은 이 굉장합니다.
이 발향이 웬만한 조만한 디퓨저 땀치는 향이라서 이거 진짜 집에서 할 수 있다고? 손짓되는 엄마들은 또 뭐 벼랑 간에 애기 머리 붙잡고서 40분이든 1시간이든 말아주지 않을까요? 그동안 사랑이 있다면 뭔데 못하겠습니까? 1시간 걸릴 것 같은데? 1시간 맞아. 그 정도 맞을 수 있을 것 같아. 저희도 처음에 미용 자격증 따려고 이제 학원에서 말 때 한 1시간 40분 말았습니다. 예. 40분 말았는데 그쯤이면 이미 다 나왔죠 머리가. 머리가. 예. 그래서 어머님들은 집에서 하실 때 애들 머리 절대로 예. 굵게 뜨세요. 많이 많이 떠셔서 얇은 걸로 말아주세요. 예. 또 어떤 엄마가 잘 말았더라고 따라하겠다고 얇게 얇게 뜨시다면은 2시간 동안 머리 말다가 다 태웁니다. 예. 절대적으로 예, 애기들 머리를 장난감이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 진지하시게 말해주셔야 돼요. 오, 야, 사이드가 벌써 다 말았습니다. 예, 아주 좋아요. 세상에 이 와중에 너무 깔끔한 밴딩과 깔끔한 이 결과. 뭐야, 시험 보러 왔어. 뭔가 시험 보러 왔어. 이 정도면 뭐 시험 보러 왔지.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왜 이렇게? 홍보 한 번씩 해드려야 돼요. 어차피. 잘 돼야지. 또. 이 영상 잘 나와야지. 그래 다음에 또 불러줄게. 응, 또 불러줄 거야. 내가 봤을 때 조만간 또 부를 거예요. 과연 똑같이 말고 다른 약을 쓰고 있는데 과연 어떤 결과 차이가 있을지. 이럴 때 결과 차이 없으면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똑같이 잘 나오는 거 아니겠죠? 아,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런 저렴한 가격대의 펌제랑 쌍용에서 쓰는 펌제랑은 이런 안에 있는 그게 달라요. 제품 성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처음엔 잘 나올 수 있지만 재시술이 들어갔을 때 모발 손상이 좀 커질 수 있다는 거는 염두를 해놓으셔야 돼요.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비전문가도 있으시겠지만 저희가 아무래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무리 일반인처럼 말리고 해도 빨리 말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이보다 훨씬 더 느리게 말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죠? 어머님들 애들 머리 태우지 마시고 미용실 데리고 오세요. 아셨죠? 또 한 번 하시고 잘 나왔다고 또 매번 해주시다가 또 머리 다 태워가지고 미용실 데리고 와가지고 딸랄랄라 하지 마시고. 이게 탐험할 때는 속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 이게 이벤트성으로 해주면 좋다. 남편이 꼴보기 싫어. 그러면 한 번씩 말하죠. 좋다. 남편이 되게 싫어. 회식하고서 자꾸 느껴. 한번 말아줘야 해. 말아줘. 내기려고. 응? 이럴 때 몰래 내기는 거야. 여보, 내가 머리 이쁘게 해줄게. 아이, 내가 또 배워왔잖아. 이러면서 또 해주면서 다음날 회사 가서 망신 나는 거야. 어머님들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내가 봤을 땐 이 회사들은 어머님을 노리고 낸 거야, 이게. 끝! 다 마셨어요. 네. 그리고? 반만 끼워요, 그것도. 반만? 가능한가요? Nope. Nope. 여기는 기계가 없으니까 자연으로 20분 보겠습니다. 조양은 미네. 자, 이렇게 머리가 완성이 됐는데요. 한번 볼까요? 아까 여기가 원장님이 마셨던 부분이고 이쪽이 제가 말았던 데입니다. 지금 보면은 냄새가 장난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 어디 계세요? 할머니! 예, 이런 냄새입니다. 확실히 컬감의 차이가 느껴지는데 분명히 똑같은 롯데로 똑같은 바퀴스로 말았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치오! 여기 시스템 알칼리가 좀 더 강한 펌제인 것 같고요. 여기가 시스텐이라고 해서 이제 치오 이쪽 펌제보다는 좀 더 약하고 순한 펌제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세상에 탱글탱글 너무 좋죠. 근데 이거 재시술 몇 번 들어가시거나 이거 펌하고 시간 좀 지나시면은 약간 경화되는 현상 좀 생길 것 같아요. 이거 조금 NG.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미용실로 가. 미용실에서 하는 거겠죠. 여기로. 오늘의 총평 별점 3.5점. 그 이유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많았어요. 디테일한 부분에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번쯤은 사서 앞머리 펌 정도는 해볼 만하다. 약간 여성분들 앞머리 펌 정도는 해볼 만하다라고 총평을 주고 싶어요. 전체 펌. 원장님은? 저도 한 4점? 4점. 후하시네요. 이러다가 미용실 끊기는 것 같아요. 후회해가지고 점수가.
펌은 잘 나오는데 솔직히 비전문가가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애기들이 하기에는 조금 약이 강하다. Nope. Nope. 쓰담 강남점의 원장 승혜, 비주얼 담당 선행 실장님. 저희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또 부르게 될 거예요.